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생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것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정산 한창 하고 있죠. 저도 연말정산 하면서 이제 제 경험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중인데요. 아, 여러 가지를 까먹다가 이거 됐었네 안 됐었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 중에 교육비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교육비는 이미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 이렇게 항목이 있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취약전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그리고 본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인 거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취약전아동은 지금 보면은 공제 대상인 교육비가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에 공과금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주 1회 이상, 방과후 수업료, 뭐 이렇게 급식비, 내지는 특별활동비랑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지만 재료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공제 대상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학원비랑 이런 거 웬만한 건 다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서 쓰는 게. 근데 이제 포인트가 이제 초중고생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되는 게 수업료랑 입학금,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수강료,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은 급식비, 그 다음에 교섭대 교육비, 아니, 교복 구입비, 현장학습 체험비,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의 큰 차이점이 바로 학원비입니다. 학원비. 여기는 학원비가 다 웬만한 거 다 됐는데 초중고생은 학원비가 안 돼요. 만약에 학원비 된다고 하면은 뭐 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짜리 학원 여러 군데 들려가지고 이렇게 연말정산 받겠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조장하니까 학원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 방과후 학교비,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방과후 방과후 할 때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꼭 알아주시고요. 이제 대학생은 수업료니 입학금은 다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여간 지금 이 영상에 지금 포인트는 취약전이랑 취약 미취학 아동이랑 취약 아동 초중고생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제 대학 비용 교육비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제외 교육비 제외 대상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말 입소하는 현장 입소료 및 현장 교육비, 현장 학습비, 문화센터 교육비, 문화센터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외 학원비, 그 다음에 학습지 그런 거 뭐 눈높이 교육 뭐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중고생은 제외 대상이 학원비랑 비인가 외 외국인 학교 및 대안 학교 교육비 등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요겁니다, 바로. 바로 요거예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2월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쵸? 2월까지 학원비는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점 1, 2월 달비 태권도비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거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학년이 된 3, 4, 5, 6, 7, 8, 9, 10, 11, 12월 달 거 그 태권도비는 연말정산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1, 2월 달을 놓칠 생각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걸 넣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1, 2월 달 걸 꼭 챙겨서 이렇게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1, 2월 달 예를 들어 태권도 비용은 연말정산 입력할 때 학력사항을 미취학 아동으로 꼭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다음 행렬에다가 똑같은 아이 이름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방과후 활동비 뭐 20만원 썼으면 20만원 넣고 학력을 그거는 초중고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똑같은 아이인데 1, 2월 달은 미취학 아동이고 3, 4, 5, 6, 7, 8, 9, 10, 11, 12월은 이제 초중고생 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서 학원비를 1, 2월 달은 받아먹고 나머지 3, 4, 5, 6, 7, 8, 9, 10, 12는 이제 못 받아먹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원비, 태권도, 검도, 뭐 축구, 구경수, 뭐 수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학원은 꼭 여러 가지 필요한 것만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생각보다 놓치거든요. 이거 1, 2월 달 1학년 입학 전 1, 2월 달 학원비 연말정산에 들어간다는 거. 자, 이 정도로 제가 이거 말하고 싶었고요. 자, 이거 꼭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잘 받으시고요. 자, 연말정산 단 많이 받으려고 카드 많이 쓰고 뭐 그런 건 다 불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안 쓰고 연말정산 덜 받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자, 슬기로운 연말정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